최근 전 세계의 화산 폭발과 지진 상황이 갈수록 불길한 시그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1월달은 일본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환경입니다. 1월 10일 그리스 플로리다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1월 11일 현지 시간 오전 3시 7분에는 그리스와 터키 근처의 동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 폴리스시 서북서쪽 48km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선 그리스와 터키로서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그리스에서 계속하여 발생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지진 패턴을 고려해 보면 터키에도 곧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지진 패턴들을 보면 그리스, 터키, 키프로스의 지진들이 일본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줄 확률이 있습니다. 최근 1월 18일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일본의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계속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도 오늘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던 키프로스에서와의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999년도에 개기 일식을 몇 시간 앞둔 그 오전에 99년 오전 8월 11일 오전에 이 키프로스와 이란에서 잇따라서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개기 일식으로 인한 달의 그림자가 통과할 키프로스의 휴양섬, 이 도시인 리마솔에서는 1999년 8월 11일 오전 4시 30분에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진도 2에서 4.4의 여진이 계속되다가 7시 28분 규모 5.8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란에서도 이날 오전 테헤란 서쪽의 차로드 지역에서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지진 모두 개기 일식을 몇 시간 앞두고 발생한 것입니다. 개기 일식으로 이란의 경우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며, 키프로스에서는 달이 태양의 90%를 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달의 인력에 의한 지진 발생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진들 이후에 일본 와카야마현의 카이난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대만 내륙에서 규모 7.5, 6.5, 6.3, 이 6, 7에서 6개 수십 차례의 내륙 강진들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들은 남북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1999년도에는 대만에서 7.5의 강진, 내륙 강진이 있었고, 일본에서 5.7의 내륙 강진이 있었는데,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순서가 대만과 일본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와카야마현 카이란에서 규모 7.1의 내륙 강진이 발생을 하고, 대만에서 반대로 규모 5.1의 내륙 강진이 발생하는 반대의 그 남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패턴의 지진이 바로 2022년 이민년 1월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 2년 전, 이제 벌써 3년 전이죠. 11월 말의 상황과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작년 그네 2019년 11월 27일에 이 그리스의 크레타섬 인근 해상에서 규모 6.0의 그 강진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6일에는 보스니아
이 2019년 말하는 겁니다. 헤르체고비나에서 규모 5.4의 강, 알바니아에서도 2019년에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2021년에도 작년 10월 11일에도 크레타섬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과 2021년이 거의 유사한 거죠. 근데 2022년 올해도 비슷한 현재 이 오가사와라 제도를 따라서 신발 강진과 함께 폭탄 저기압이 일본의 겨울 폭풍을 만들면서 지금 일본을 강타하려는 중이고, 또 2019년에도 그 당시에도 제28호 태풍 간무리가 11월 26일 9시에 중심 기압 10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18m, 그 다음에 강풍 반경이 560km, 이 열대 폭풍으로서 미국 괌, 결국 오가사와라 제도 지금 거의 유사합니다. 그쪽의 동남동쪽 약 6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으며, 이 그리스 지진과 거의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풍, 폭탄, 저기압, 겨울, 그리스, 일본, 보름달, 달의 인력이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2019년과 2022년 현재, 2021년 말까지 포함을 해서요. 곧 1월 17일은 일본으로서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 27주년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일본인 분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